전남 순천시에서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에게 무료로 식사 등을 지원하는 어깨동무가게 1호점의 현판식을 가졌습니다. 순천시는 지난달 25일 왕지동 롤링핀 베이커리에서 어깨동무가게 1호점 현판식을 가졌습니다. 어깨동무가게는 소상공인 업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만 18세 미만 학생들에게 무료로 식사와 교복, 교육 등을 지원해주는 가게로 순천형 권분운동사업입니다. 어깨동무가게 1호점인 롤링핀 베이커리는 한 달에 10명의 학생들에게 빵과 음료를 제공하며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휴대폰으로 포인트를 충전,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게 되며 현재 음식점, 안경원 등 다양한 업종에서 참여 의사를 밝혀 벌써 12호점까지 확정됐습니다.